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과 또 주도성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방학마다 했던 그 저희 집의 어떤 시스템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기가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해 하고 있는 게 뭐죠? 애들을 알바생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모든 아이들과 함께 그 시키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 시키는 거의 절정이 저희는 이제 방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은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 사실 고학년에도 더 다져지긴 했죠. 그쵸. 저학년부터 저희가 부려먹진 않았고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너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벌면서 그 집안일을 할수 있어라고 딱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걸 시작한 거죠. 그쵸. 일단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같이 하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실은 지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자기 주도성을 좀 키워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주도성 하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나를 포함해서도 내가 가졌던 착각 중에 하나가 자꾸 공부를 통해서 주도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주도성은요, 어느 분야에만 나타나는 행태는 아니거든. 그치. 어떤 일, 또 어떤 의견, 또는 그렇지.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애티튜드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주도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저희가, 애들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래도 불릴 맛이 나요. 이게 또 그래도 또 이제 말하면 맞아. 또 괜찮게 나와. 맞아. 근데 결과가 나와. 3학년, 4학년 얘네들한테 한번 일시켜 보세요. 부모가 더 힘들어. 한다고 해도 무서울 걸요? 엄마, 내가 설거지 잠깐만. 다음에. 우리 막 이런 진정시키자. 엄청 재밌게 지금 다가오잖아. 이거 물놀이 아니야? 물놀이 아니야. 이거 물놀이 아니야. 이거 뭐 물바닥 만들어 놓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학년 아들한테도 저희가 그걸 이제 저희가 알바 비용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시키면서, 근데 또 그걸 하는 거 되게 뿌듯해. 그치. 그러니까 주도성이 어떤 공부 상황에서만 보이는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소소하게 주도성 성향을 만들어내. 왜냐면 해내면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했어? 성취감. 했어? 성취감. 애들한테 맞아. 다 그래. 밥을 했어? 내 밥이 맛있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치, 내 밥이야, 내내 밥. 밥이 맛있어. 그리고 내가 저걸 치웠어. 그래서 깨끗하게 됐어. 자, 이거 보니까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감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제가 봤을 땐 어릴 때인 것 같아. 그쵸. 놀라운 건, 애가 밥할 때, 분명 애가 한게 별로 없어요. 아빠, 쌀통이 밥통에 너무 다 무거워. 있지. 쌀통이 너무 무거워. 쌀통 내려줘. 내려줘.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붓고, 자기가 그치, 씻고, 넣는데, 그치. 엄마가 또 옆에서 물까지 봐줘야 돼. 그때.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정말 애들이 갖고 있는 이 주도성의 핵심, 했고 성취하는 이 경험이, 공부는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많이 이렇게 갖춰지면 나는 이게 결국엔 또 자기 조절력으로 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치.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하지만, 재미로 하죠. 이게 점점점점 쌓여지면 이게 귀찮거든요. 근데 저희 그 아이들 중에서도 이 주도성을 끝까지 가해서 자기 조절력으로 돈을 버는 애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재밌어서 막 하다가 조절력이 떨어져. 욕구, 이거 하기 싫어. 그럼 이게 한 애가 있는데, 나중에 돈이 아시니까 또 이게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주도성을 계속 이 집안일을 통해서 키워주면, 그렇다고 부려먹으란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도성을 키워주면, 이게 하기 싫어도 무언가를 해내는 이 조절력으로 가더라고요. 그때도 부모님들도 편해질 수 있어요. 밥도 그렇죠. 한 세네 번 하면 애가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주도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제가 아들한테 경제관념을 좀 많이 심어주는 것 같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벌면서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얼마만큼 벌고, 또그번 것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던 것을 살수 있게 되는 순간에, 이제 돈을 좀 벌고 싶은, 또는 이것들을 좀 모으고 싶은 약간의 좀 어떤 동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벌게 하는 거죠.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게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살때 애들이니까 또나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매우 좋아하잖아. 저번에 그 셋째, 이렇게 저희는 이게 자기가 번 거를 써놓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셋째가 이제 이걸 누나 형한테 보이는 거더니 뭐라 그랬지? 그러다가
아씨,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그러더니, 막, 엄마, 나 뭘 더 하면 될까? 막, 알바라,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러더니, 엄마, 뭘 하면 될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치. 돈을 자기가 버는 이 행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저도 가끔 했던 생각이, 아, 애들인데, 애들한테 무슨 돈을 벌게 하나. 그런데, 이 경제 관점에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부모가 돈을 벌게 한 아이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나중에 자기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나중에 내가 얘한테 이렇게 안 베풀면 얘도 나중에 엄마도 내 돈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냥 부모한테 받기만 하는 애들은요 아빠도 엄마도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내 거라는 이 당당함이 형성된다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애가 돈을 부모의 돈을 감사히 받고 그리고 버는 행위는 너무 중요한 교육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은 아이들이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우리 저희 집은 뭐 하나 사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저도 그래요. 뭐 쉽게 못 사는데. 무서워요. 네, 뭐 하나 살 때 아이들이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이 돈을 모으게 하고 반 정도는 본인 돈을 내고 반 정도는 부모가 돈을 대줘서 본인이 정말 사고 싶었던 것들 사게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르는 게 훨씬 신중해요. 훨씬 신중합니다. 아빠가 너무 비싼 거 아닐까? 뭐 고민하고 뭐 그런 거는 가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우리 세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또 금년도에 더 신경 써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의식인 것 같아요. 프로의식. 프로의식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직장 강연하면서 너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 잘하시는 분들이요. 하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을 하는데 거기다 알파가 있어. 그치. 알파.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 프로식에 정말 딱 적용이 된 게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밥 전략 착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그게 이제 천 원이었는데 이 녀석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는 생각하고 이런 거는 후하게 점수 쳐줍니다. 그러더니 뒤에 엄마가 빼놓은 이 양념통을 다 정리한 다음에 엄마 보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 비용은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죠. 그래서 오케이 500원 추가 너무 뿌듯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하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뭔가 생각하면서 하면 알파를 줍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인센티브죠. 그렇죠. 500원일 뿐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애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거에 생각하고 일한다는 거 생각하고 무언가를 더 한다는 거에 대해서 추가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아빠보다 설거지를 더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네, 설거지 통을 넣을 때 아빠는 수저와 젓가락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데 얘는 수저 따로 젓가락 따로 이렇게 해서 또 500원을 또 가져가더라고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이 교육이라는 거 관점을 이렇게 공부의 관점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 그런 관점에서 주도성과 자기조절력은 너무 중요하고 또 거기에 경제관념까지는 저희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교육보다 저희가 또 방학 때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이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을 보시면 이게 세계적인 어떤 성공한 분들에 대한 내용을 묶어놓은 책인데요. 부모님들도 읽어보셔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두꺼워. 네,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의 아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 성공하는 습관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책상, 자기 침대를 갠다는 거예요. 자기 침대를 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공부를 잘한다, IQ가 좋다 이게 아니라 실은 그 가장 앞장에 자기의 일을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정리한다. 이게 있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방학 때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꼭 아이들에게 심어줄 한 가지 우리 아이가 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더라면 저희의 이 작은 시스템 한번 좀 저희가 좀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같이 좀 올려드리는 것들 참조하셔서 본인만의 가족만의 것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릭이라는 패드릭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직접 또 거기다가 기재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매일 얼마씩 벌었는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 그다음에 애들이 하고 있는 사진 함께 또 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